아침, 수진이가 바쁘게 신당 사이를 누비고 있다. 신당 앞에 창호지를 깔고 재물을 올릴 준비를 하는 것인데, 할머니까지 거들고 나설 만큼 수진이네에겐 큰일. 일주일에 한 번씩 산신제가 치러지는 날이다. 걷기 불편한 할머니도 오늘만큼은 부지런히 신당을 오르내린다. 싱싱한 것으로 골라둔 과일을 정성스럽게 올리는 것으로 제사 준비가 시작되고, 수진이는 서둘러 재를 올릴 때 입는 무복을 챙겨든다. 달라요, 되게 다. 이건 어떤 옷인데? 어떤 거요? 지금 입는 옷. 이건 할머니 옷, 빨간 거는 아기 옷. 벌써 8년째 입어온 옷이지만 무복을 차려입는 것만으로 벌써 긴장이 되고, 제대로 챙겨 입었는지 할머니 앞에서 확인을 받는다. 거꾸로 매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놓고 하라니까. 이렇게 매지 말라고. 응. 아, 이렇게만 매지 말고. 응, 그렇게 매지 말라고. 가. 옷이 응. 큰 거 아니야. 초하고 향하고 키고 절 먼저 하고 그래고선 기도해. 점괘를 뽑을 때는 곁을 지켜주던 할머니도 재를 올릴 때만큼은 동행하지 않는다. 다섯 살부터 혼자 기도를 해서 내가 옆에가 있으면 제가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이제 수진이는 완전히 혼자다. 신당 안에서 혼자 신과 대면해야 한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손때 묻은 경전. 그 경전을 읽어가며 산신제가 시작된다. 세상의 나이로 치면 아직 아이지만 무당으로 치면 수진이는 어른. 신당 안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묻고 혼자 깨달아 가야 한다. 자신에 대한 고민으로도 벅찰 나이에 수진이는 바깥 세상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집중하고 또 집중한다. 이런 날은 할머니도 수진이를 도울 수 없다. 스스로에 대한 질문만으로도 벅찰 나이 수진이 어깨는 점점 무거워져 간다. 아침에 시작한 제사가 오후가 되어서야 끝이 난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치르는 일이지만 제가 끝나면 수진이는 언제나 녹초가 되고 만다. 힘들어 보이던데. 아무래도 힘들죠. 쉽진 않죠. 그래도 늘 하던 거니까. 다섯 살 꼬마 때부터 8년이 넘도록 해온 일. 몸은 녹초지만 마음은 맑아진다. 뭘 하세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려고요. 아픈 할머니가 치우는 일까지 거들고 나설까 봐 수진이는 서둘러 재상을 정리하고 신당을 나온다. 입었던 무복을 얌전하게 제자리에 걸어놓고 산신제를 올리는 동안에 마주한 일을 할머니와 나누고 싶은 수진이.
기운이 없는데도 마음은 급해져 할머니를 향해 뛴다. 나도 봤어.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서 있어서 빈혈을 꽂고, 근데 키가 작아. 키가 작고 떡을 줬어. 팥떡 한 캐? 그 위에 좁쌀떡, 무지개떡, 팥떡, 팥떡 이렇게 해서 보자기를 써서 내 머리에 이어줬어. 그게 뭐야? 잘했어. 잘 받은 거야. 너무 감사해서 여기 먼저 살던 보살님이 떡 주셨구만. 안 떨어뜨렸어 머리 이거. 잘했어. 지금 아주 잘 치던데? 지금 치는데 꼭 내가 왠지 막 그 고층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막 서 있는 것 같이 막 흔들려. 아주 지금 잘 때리던데. 징이 그렇게 크게 치는데 뭐. 평소에도 편식을 모르는 수진이는 제사상에 올렸던 과일도 가릴 줄 모른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로 포식을 하는데도 수진이는 언제나 처음 먹어보는 사람처럼 허겁지겁이다. 재를 올린 뒤의 피로가 그만큼 크다. 그렇게 힘든 일을 아무리 말려도 하겠다는 손녀. 산신제를 올리는 날 할머니 마음은 무겁다. 어리광이라고 모르는 수진이지만 산신제를 올린 날이면 떨어져 사는 아빠를 유독 찾는다. 수진이가 돌 무렵 이혼한 아빠. 아빠 컬러링이 조용해졌어. 엄마는 소식이 없지만 아빠는 1년에 두어 번은 수진이를 찾고 전화통화도 가끔 하며 지낸다. 아빠! 뭐 하세요? 점심은? 저녁은? 바빠요? 갔다 왔어. 방학 끝나기 전이라 일찍 와요. 감기 안 걸렸는데? 일요일이 더 바쁘지? 근데 주말이 더 바쁘겠네. 선물 바꿔드릴까요? 자주 보지 않으니 화제는 금방 끊기고 만다. 바쁘냐? 바빠? 보신대 벌써? 일하느라 바쁜 아빠는 명절 때가 아니면 할머니와 수진이를 찾기 어렵다. 할머니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부모가 그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새벽 5시에 가고 같이 왔어. 일단 아빠 생각하면 보고 싶고요. 또 일단 글쎄요. 아빠 생각. 아빠 생각하면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랑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는요? 엄마는 다시 엄마는 안 물어보면 안 돼요.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수진이. 이렇게라도 아빠의 흔적을 붙잡아둔다. 남들이 누리는 것을 수진이는 누리지 못한 채 산다. 할머니 혼자 채우기에는 13살 수진이에게 부모의 빈자리는 아직 크다. 수진이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 알아? 응? 알아? 응, 알아. 나도 할머니 많이 사랑해. 말 잘 듣고. 착한 사람 내한테. 네. 산에 사는 거 서운하지 않아? 그지? 다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서운해? 서운하기도 하지만. 뭐가 서운해? 그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잖아. 그치? 산에 사는 게 내 생활이잖아. 그래. 처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래? 산에서 서운한 건 없는데. 산에 산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당연하지. 산에 사는 건 최고 어려운 일이야. 그거 하는 소리가 아니야.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무병을 앓을 때만 해도 수진이는 산 외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최악.
이제 산에 하주만 있어서 뭐 불편한 건 없어. 근데 뭐 서운하다. 서운하기보다는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산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랑 다르잖아? 그게 조금은 나도 힘들 것 같다는 얘기지. 산에서 생활은 이제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익숙해졌지만 13살 수진이에게 산에서 생활이 불만도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5살 무병이 시작됐을 때 수진이는 또래들이 할 줄 모르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이제 그 대가로 많은 걸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가는 13살 수진이다.